최진입니다. 오늘은 덕분에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요리왕 펀딩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우 강수진님께서 주관하에 이루어진 프로젝트고요. KBS에서 방영했던 요리왕 비룡의 한국판 오프닝을 새롭게 리마스터링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요리와 관련된 식기 세트, 그리고 마라향 디퓨저와 같은 그런 물품도 펀딩에 수록되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CD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CD 같은 경우는 CD 본품과 그리고 참여자분들 명단이 적힌 작은 공책이 같이 왔고요. 식기 세트를 시키신 분들 같은 경우는 CD 본품만 왔는데요. CD만 펀딩을 하게 된 경우는 CD 겉케이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왕 비룡은요, KBS에서 방영한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에서 방영은 되었고, 애니메이션 자체는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중국이고요, 중국 요리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기했던 게요, 제작은 일본, 배경은 중국, 중국의 문화를 담고 있고, 그것을 한국에서 방영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동양 3국이 함께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후기를 촬영하면서 비룡 코스튬을 잠깐 입어봤어요. 그런데 원작에 있는 중국풍의 옷이 아니고 한국 한복으로 제가 디자인을 다시 변형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머리 두건은 비룡 쓰는 것이랑 비슷하게 했고요. 하얀색 부분은 지금 저고리예요. 속에 이 옷고름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조끼는 쾌자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입었던 겉옷인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요리왕 비룡은요, 특급 요리사예요. 그래서 되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고. 특급 요리사 마크가 어깨 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마크를 여기 이렇게 달아서 표현을 해봤어요. 약간 암행어사 출두야 할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코스튬을 바꿔보았습니다. 요리왕 비룡의 줄거리는요, 비룡이라는 친구가 어머니도 요리사이신데 어머니가 특급 요리사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요리를 배우러 다니고 그 사부님 밑에서 요리를 배우고 그리고 중국 대륙을 떠돌아 다니면서 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요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점이 이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1999년 방영이 되었고요. 오프닝 곡과 엔딩 곡을 우리나라 순수 제작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 작곡가님은 김윤권님이시고요. 노래는 가수 배연희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요리왕 비룡 펀딩은 성우 강수진님, 그리고 요리왕 비룡에서 실제로 역할을 맡으셨던 성우님, 최수민 성우님, 문선희 성우님, 그리고 김정혜 성우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CD 안에 수록된 라디오 드라마 혹은 성우 토크쇼 같은 경우에 이분들 목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어서 그 예전에 보았었던 요리왕 비룡을 실시간으로 다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CD에는 한국판 오리지널 오프닝과 엔딩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쿠스틱 버전의 오프닝 엔딩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네 가지 버전의 인스트루먼트 버전, 악기 버전이라고도 하고, 뭐, 간주라고 할수 있겠죠? 그 버전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노래 트랙은 총 8곡이고요. 비룡이 읽어주는 레시피 트랙이 3트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우님들의 토크쇼가 2트랙을 차지하고 있고요. 캐릭터쇼 2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쇼는 성우님들께서 출연하셨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모두 등장을 해서 토크쇼를 이어가는데요. 오랑고교 호스트부, 스머프, 원피스 등등의 캐릭터들이 모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트랙 한 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히든 트랙이므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요리왕 비룡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CD를 받고 그 곡을 들어보았는데요. 오프닝 곡 같은 경우는 99년에 발매되었을 당시에는 배현희님의 되게 파워풀한 그런 가창력을 굉장히 집중력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힘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리마스터링된 부분에서는 그 배현희님 목소리가 굉장히 곱게 조절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서 그 파워풀하고 약간 거친 느낌은 조금 없는 편이에요. 약간 부드럽고 예쁘게 편곡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에 어쿠스틱 버전 같은 경우는 그 배현님의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파워풀한 목소리,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기에서 어쿠스틱 버전이기 때문에 반주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출연하셨던 성우 세 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예전에 들었었던 그 요리왕 비룡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은, 듣고 있지만 만화를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요리왕 비룡이 우리의 추억 속에만 있는 그러한 작품이 아니라 현재, 현실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속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리왕 비룡의 덕분에 프로젝트는 이 덕분에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쪽 뒤에 보시면 이렇게 참여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명단이 굉장히 깁니다. 펀딩 목표 금액도 엄청 빨리 달성한 편이었었거든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덕분에 프로젝트가 계속될 것이라고 프로젝트에서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어떤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실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희망하는 애니메이션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다섯 개인데요. 아마 90년도에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 분들이시라면 아는 작품이 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배현이님께서 오프닝을 불러주셨던 리리카 SOS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으니까 두 번째도 연관된 가수님께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두 번째는 MBC에서 방영했던 웨딩 피치인데요. 이 웨딩 피치 오프닝, 전설의 사랑이라는 오프닝도 한국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본판은 노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오늘 프로젝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레스톨 특수구조대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거의 만든 애니메이션이고 일본에도 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었던 만화인데 지금은 조금 잊혀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레스토 특수구조대는 한관희 가수님께서 오프닝을 불러주셨고요. 이 당시에 OST 앨범도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중고장터를 통해서 이 OST를 획득을 했는데요. 그 OST는 다음에 후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OST 발매 그것도 한국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꽉 채워진 그런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번째는 EBS에서 방영했던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입니다. 이 당시에 오프닝 곡을 윤도현 가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강렬한 비트와 록 스피릿을 느낄 수 있었던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한국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인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번안곡인지 아닌지 잘은 모르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래가 사이버폰으로 25주년인가? 라는 소식을 얼핏 트위터에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덕분에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요,
슬램덩크입니다. 제가 인생만화예요. 슬램덩크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 SBS에서 방영했을 당시에 한국판 오프닝 곡은 그것도 한국 오리지널 곡이었었고 가수 박상현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요새 트로트 관련된 그 TV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요. 예전에 한번 그 프로에서 부르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그 슬램덩크도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인기가 굉장했었던 만화이고 신장판이라고 해서 도서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보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올해 영화화가 된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덕분에 프로젝트 앨범의 후기를 남겨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